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벌써 전남에서 만 30만 마리의 다고리가 살처분됐습니다. 그런데 방역이 허술합니다. 사람들 눈이 없는 데서 그렇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점검해 봤습니다. 영암의 한 오리 농장입니다. 공무원과 해군 삼함대 장병 100여 명이 살처분에 나섰습니다. AI가 확진된 해남 정오리 농장과 같은 농장주가 운영 중인 영암과 나주 지역 농장 두 곳이 의심축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반경 3km 이내에 사육 중인 10개 농가 29만 4천여 마리의 닭과 오리도 예비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지금 검출은 되지 않았지만은 예방적 차원에서 그 반경 3km 내에 오리 사육 농가에 대해서 예방적 살처분을 지금. 전라남도와 일선 시군은 닭과 오리 농장에 대해 이동 승인 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습니다. AI 확산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방역 체계는 허술하기만 합니다. 지난 25일 새벽 전남도청 AI 상황실입니다. 불이 꺼진 채 문이 굳게 잠겨 있습니다. 24시간 비상 근무를 한다면서도 당직자 한 명을 빼고 모두 퇴근해 버렸습니다. 상황실 운영 안 한가요? 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을 잠그고 이렇게 있으신가요? 아니, 왜냐면 시간이 좀 늦어놔서. 지금 전부 다 이런 조치는 다 해놨어요. 농가에 대한 관리 감독도 미흡합니다. 지난 25일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이미 전날부터 폐사가 발생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도 확인을 하지 못하면서 농가별 담당 공무원제가 전시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읍면별로 지금 지정이 돼 있거든요. 예. 그 상황은 지금 정확하게 제가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차단 방역도 엉망입니다. 이틀 전 이미 살처분을 마친 영암의 한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출입 통제선만 있을 뿐 차량을 통제하는 근무자도 없고 방역 처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아직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보강도록 하겠습니다. AI 확산 우려로 긴장감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방역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